있죠. 저는 젤로 생각을 안 하고 새로운 대구를 파는 거 있죠. 깊이 파면서 계속 어떤 창조적 에너지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연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올 거다. 성화 공부방을 기획 제작한 최현석입니다. 기술자, 예술자 등 인프라가 풍부한 북성호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점점 슬럼화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공부거리를 통제하는 공부와 일반 대중 접근성이 높은 먹거리를 융합하여 북성호 공부방을 기획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천일포금, 포금사에서 줌을 떠서 완성된 빵틀을 구워내는 방식을 제작하였습니다. 제품군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너트빵, 망치빵, 전동공구 등 여러가지 확장 가능성이 있고요. 화려했던 북성호지만 슬럼화되어 있는 거리들을 저희 공구빵을 매개체로 다시 사람이 흐르는 북성호로 만들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워드스미스 출판사의 최현호입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 꿈을 키워줬던 것은 수많은 책이었습니다. 저는 책을 읽고 꿈을 꿨고 그리고 책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책을 읽고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꿈을 꿨고 그리고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대구는 출판산업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대구는 지금 현재 출판산업인 사양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책을 만들었습니다. 베스트가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제가 했던 실패와 실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꿈을 다시 추구하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가치적으로나 그런 콘텐츠들이 많은데 그게 약간 절하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상승 가치가 더 상승할 지향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교육을 할 때 그리고 아이들이 처음 지식을 접할 때 성인들에게도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남아있고 아무리 산업이 디지털화되고 이북이 많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결국 시장은 다시 프린트북을 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드셔보셨죠? 네, 어떻습니까? 좀 맛있으십니까? 맛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딱딱한 느낌 어떻게 먹을까요? 윤활유 이런 디자인으로 배치를 해서 찍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비전대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출판이 아니라 맛있는 오뎅을 팔 수도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저희 아이가 커나가면서 읽을 만한 책을 징검다리로 놓아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출판업은 제가 10년 동안은 대구에서 꾸준히 할 계획입니다. 샌드백입니다. 창업을 하면 누구나 많이 얻어봤습니다. 근데 청년이기 때문에 좀 더 얻어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이 실패해도 괜찮은 샌드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건 한 번쯤은 실패하더라도 해볼 수 있는 게 청년 창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의 시작이 그리 거창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서로 또 쉐어되고 확산되어서 좀 더 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현실이 되어서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또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